자, 안녕하십니까 백화 이걸로 송편이라도 사드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게 되었다. 아니, 개놈스키님 후원 3만 개를 3만 냥을 카냥이에게 아 감사합니다. 3만 냥을 감사합니다. 아싸, 이걸로 나도 추석 음식 먹을 수 있다. 좋았어, 나도 이제 3만 냥 있으니까 이걸로 추석 음식 사 먹을 수 있어. 와우, 그냥 송편 말고 꿀 송편 사 먹을 거야. 자, 일단 안녕하세요, 백한장입니다. 영상을 찍어야겠죠? 자, 영상 초반에 갑자기 뜨끔없이 후원이 터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쁜데,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찍을 영상은 바로 요겁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왜 가셨어요? 이거 사러요. 자, 요거 사러요. 고목, 고목 사러 왔습니다. 송편 3만원치면 3끼는 먹어야겠네. 송편도 사고 전도 사고 또 뭐가 있냐? 어? 송편, 전, 또 뭐 있지? 몰라, 일단 뭐 이것저것 많잖아. 어, 자,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대여금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무기. 왜냐면 이거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교역품이라서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교역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공유 창고에는? 아, 맞다, 여기 그걸로 설정 안 해놨구나. 자, 공유 창고에는 들어갑니다. 아, 갈비! 그래, 갈비까지 사먹으면 딱 좋겠다. 좋아, 맛있게 먹어야지. 아,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걸 노리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아, 네, 사실 노렸어요. 농담이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추석날 외로이 쓸쓸히 집에 혼자 남아 방송만 해야 하는 한양이에게 맛있는 거 사먹으러 용돈이라니 정말 감사합니다. 산적, 어, 잠깐만, 산적, 산적 괜찮다. 자, 2000개 넣었죠? 뭐야, 이거 5000개 들어갈 텐데? 뭐지? 여러분, 이거 5000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왜 2000개밖에 안 들어가지? 음? 아, 한 종당 2000개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도 사실 이거 처음 해봐요. 그래서 그래.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땡큐. 자, 이렇게 쨍겨두는 거야. 쟁여준다고 하지.
이거 아팔타멘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솔직히 아팔타멘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팔타 잘 모르거든요? 아팔타 어떻게 쓰는지 아시는 분? 아, 아파트에 직접 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있으면 좋겠네. 그 뭐냐, 초록 색깔. 자, 이렇게 집어넣고 아팔타에 수납을 하려면 직접 가야 된다고 하니까, 자, 그간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템을 좀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기환에서. 아, 기환의 바람으로 안 돼요? 아, 그래? 아, 귀바로 안 돼요? 자, 어쨌든 저기에 지금 2000개, 2000개에서 도합 4000개를 넣어놨는데, 저걸 왜 넣어놨느냐, 저걸 넣어놓으면요 약간 더 난만돌의 이득을 더 볼 수 있어요. 예, 저렇게 4000개를 넣어놓으면은 난만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가서 저거 갖다 팔면은 난만돌의 이득을 약간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창고 용량이 1500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500이니까 한 번, 두 번 풀로 채우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00 정도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난만도래를 세 번까지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캐가 있다면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부캐도 만약에 선박 창고를 쓰신다면 어쨌든 용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렇게 쟁겨놔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을 으려고 내킨 겁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괜찮다 싶으시면 하세요. 예, 나쁘진 않아요. 투컴사클 올 선박 창고면 어마어마하지. 고무기 만원! 고무기 만원! 은행 앞에! 고무기 만원! 예, 장사하세요. 고목 판매 지역은 북해입니다. 북해, 뭐냐, 서아시아. 자, 어쨌든 저쨌든 이 영상은 아까처럼 이제 물건을 쨍겨놓고 나중에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버려놓는 건데 어디 구석에다가. 근데 그 방법은 살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뭐 난만도래 즐겁게 즐기시고, 네, 저는 대략 이 정도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